앞서 말씀드렸던 추가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뭐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남 도민일 부기장입니다. 네, 공약 부기장은 아니지만 네. 지정일관 공명선거를 주장하셨고 네. 사실 이런 선거가 진 의미도 네. 공명선거 실현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예를 들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부정선거의 정황, 뭐 분위기, 혹은 또 선관위에 접수가 됐거나 혹은 또 경찰, 검찰에 고발된 다른 사안이 혹시 있으신지. 예, 지금 언론에 나타나 있고 선관위에 접수되어 공포되어 있는 그 상황이 우선 선거법 위반으로 얘기된 내용은 그게 아마 지금 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일정하게 선거 막판이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의 조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뭐 식당 등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메일 주시하셔서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로 통해 가지고 청년이 청년 국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기를 절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바뀌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를 기자님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서 저도 신고하겠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또 우리 세계 안 중에 아마 궁금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후보자님, 예. 정책 오차 정책 발표 따라서 이 호소문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우리 장례에 지금 변실을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이 호소문을 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피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피부로 느끼고 이런 현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피부로. 피부로 너무 절박하게 느껴서 이런 표현까지도 이 시점에 이건 이미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이 세 번째 하는 보궐선거 어떤 의미에 우리 당면해 있다고 하는 이런 것 정도는 다 공감하기 때문에 굳이 이래까지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런데 지금 뭐 움직여지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 음정함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아, 지금 넘치면 저희 또 11시에 또 인사가 있습니다. 야, 우리 후보님 너무 화려하게 오지 마시고 결심은 뭐 편집 잡을 겠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